2020년 11월 2일 중국 충칭 아파트 화단 근처에서 슬리퍼에 잠옷을 입은 한 젊은 남성이 울부짖고 있었다. 남성은 땅에 주저앉은 채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간 것이니 라며 소리치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추락한 듯 보이는 어린아이 두 명이 있었다. 수많은 중국인들은 오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너도나도 가슴 아파했고, 그렇게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다. 두 아이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된 장 씨는 가난한 집안 출신에다가 저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인 성향과 함께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퇴사한 전 직장의 모임 활동도 참여하곤 했는데, 이때 회사의 직원이었던 진 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매우 심했던 것인지 그들은 만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결별을 선언했는데, 이게 웬일? 진 씨가 장 씨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지만 진 씨에게 아직 마음이 있던 것인지 장 씨는 자신이 책임지겠다 말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2018년에는 딸을, 2019년에는 아들을 낳고 꽁냥꽁냥 잘 살 줄 알았던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장 씨가 돌연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에 진 씨는 우리에겐 두 아이가 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은 큰 상처가 될 것이다. 라며 무릎까지 꿇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런 그녀에게 남편 장씨는 1분이라도 너랑 같이 있는 게 구역질이나 라고 소리쳤죠. 진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자신에게 왜 그러는 것인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단호한 남편의 행동에 진씨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듯 했고, 이러한 진씨를 안타깝게 여긴 한 지인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해주죠. 너희 남편 바람피는 것 같아. 충격적이게도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내 진씨가 아들을 임신했던 당시 장씨는 식품회사에서 일하던 예씨라는 여성에게 반했고, 자신이 한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기곤 예씨에게 접근해 둘이 꽁냥꽁냥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내연녀 예씨는 장씨가 유부남인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장씨는 이혼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SNS 프사를 내연녀와의 커플 사진으로 바꾸는 등 자신이 바람피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냈고, 이 모습에 경악한 주변 사람들이 예씨에게 연락해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유부남이야 라며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씨는 장씨가 이미 아내 진씨에게 마음이 없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긴 듯 했죠. 그렇게 2020년 2월 두 아이의 부모였던 장씨와 진씨는 합의 이혼을 합니다. 첫째 딸은 친모인 진씨가 양육한다. 둘째 아들은 6살 전까지는 친부인 장씨가 양육하지만 6살 이후는 친모인 진씨가 양육한다. 혼인 파탄 책임자 장씨는 진씨에게 80만 위안을 지급한다. 너무나 원했던 이혼을 하게 된 장씨는 내연녀였던 예씨와 꽁냥꽁냥 살아갈 날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씨만의 착각이었죠. 이혼을 하고 돌아온 장씨를 반겨준 것은 화가 난 예씨였는데, 그녀는 어째서 전부인의 아이를 데려왔냐,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너한테 아이가 있는 것을 알면 부모님이 반대할 것이다 라며 합의 이혼 결과를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때문에 예씨가 말합니다. 아이를 없애야 해. 이에 장씨 또한 그녀의 말에 동의했죠. 이 미친 젊은 남녀는 어떻게 아이를 죽일지 계속해서 고민했고, 처음엔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차를 받으려 익사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행자인 본인들도 위험했고 차에 보험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때문에 결국 장씨가 살던 아파트가 15층인 것을 이용해 아이들을 추락사시키기로 하죠. 그렇게 2020년 10월 장씨는 살인 계획을 실행하고자 전부인이었던 진씨에게 연락합니다. 우리 딸 옷을 사주고 싶어서 하루만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될까? 딸아이 기저귀 한 번을 갈아주지 않던 인간이 뜬금없이 옷을 사주겠다. 엄마의 촉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상함을 느낀 진씨는 딸과 동행했고, 그 덕분에 딸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렇게 장씨와 예씨의 다툼은 계속됩니다. 언제 아이를 죽일 거냐? 지금은 전처인 진씨가 의심해서 어렵다. 때문에 한 달 후인 2020년 11월 1일 장씨는 다시금 진씨에게 연락하죠. 나랑 딸 이렇게 단둘이만 시간 보내고 싶은데
하룻밤만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당연히 진씨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씨는 장씨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던 것일까? 이미 한번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딸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했기 때문에 진씨는 마지못해 장씨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필 이날은 진씨가 회식이 있던 날이었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난 20년 11월 2일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장씨는 그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예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이제 막 3살이 된 자신의 딸과 1살이 된 자신의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후다닥 1층으로 내려가선 주저앉아 오열했죠. 오열하는 척했죠. 어린아이 두 명이 추락사한 충격적인 사건. 사건과 오열하는 장씨의 모습은 고작 매스컴을 탔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죠. 단 한 사람, 전처인 진씨만 빼고 말입니다. 죽은 두 아이들의 친모인 진씨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에겐 거실에서 자고 있느라 아이들을 못 살폈다 말했으면서 어째서 경찰에겐 거실에서 카드놀이 하는데 정신 팔려 아이들을 못 살폈다 말한 것인지, 그 자그마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 무겁고 퍽퍽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떨어진 것인지, 그 자그마한 아이들이 어떻게 동시에 죽은 것인지, 그리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과하게 오열하는지. 이에 진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의심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진술했고 결국 SNS 대화 및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 남은 살해 계획 증거 등을 통해 장씨와 예씨가 공모하여 아이들을 살해했음이 밝혀지게 되죠. 그렇게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